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 게요. 제가 지금까지 핫설 채널 운영하면서 오늘만큼 손가락이 썩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들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거. 그런데 돈 벌라고 끝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거 진짜 좋아요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손가락이 썩어. 제목, 우리는 불륜 12년차 이제 너무 지칩니다. 도대체 본처가 왜 안 죽는 걸까요? 아, 참고로 이거 불륜 카페에서 가져온 겁니다. 원제, 그의 와이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못 가져도 좋으니까 그 여자도 이 사람을 못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젠 제발 좀 죽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가 싫어. 이런 나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 그동안 잘 참고 기다리고 시간 되면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나름 그렇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 자꾸만 뭔가 계속 허무하고 마음과 가슴이 답답합니다.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이 금사를 한 기간, 금단의 사랑,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 벌써 12년이 되어가네요. 사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왔듯 저희 두 사람도 사랑 초기엔 많은 부딪힘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아픈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확고해졌고, 물론 가끔 지루할 때는 긴장감과 스릴을 목적으로 괜시리 서로의 주변과 감정을 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강한 긴장감은 서로의 존재를 일깨우는 좋은 기제가 되기도 하죠.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기기예요. 이 기기가 무슨 말이냐면 기혼 여자, 기혼 남자라는 뜻입니다. 둘 다 가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가정에서 최소한의 책임은 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런 만큼 만나는 건 월 2, 3회 정도. 여기서 말하는 만남이라는 것은 모텔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자는 거. 자는 게 월 2, 3회. 하지만 매일 1시간 정도는 항상 같은 시간 속에 머물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죠.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매일 만나고 잠을 자는 건 월 2, 3회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12년 동안 추억을 쌓아왔네요.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고 싶어 이번에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요 깨닫게 된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곧바로 집착으로 변질이 되며 그 집착은 더 이상 사랑이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랑은 서로에게 큰 힘을 주지만 집착은 서로의 힘을 빼앗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깨달았음에도 딱 한 가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남에게 주고 싶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 여자 얼른 좀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여러분 저희 두 사람 축복해주세요. 댓글 1번. 두 분 심성이 정말 좋은 듯해요. 특히 서로의 가정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참고로 저희 두 사람도 기기고요. 1년 3개월 동안 금사 중인데 사실 이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니라서요. 정확히는 이미 다른 여자와 금사 중인 걸 제가 뺏어온 건데. 그래서 그런가 이 사람이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쉽사리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처는 물론이고 그 여자까지 이미 두 번의 배신을 했잖아.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자식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저 근근히 금사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이젠 너무 힘드네요. 사람이 지칩니다. 그냥 다 잊고 여자로서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아 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댓글 쓰니 감사해요. 두 분의 사랑도 이쁘게 연결길. 댓글 2번.
정말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12년씩이나. 3번. 비록 12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 7년간의 금사를 하다 보니 많은 걸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늘 그랬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 남자가 자기 처갓집에 가는 것들도 너무 심통이 났었고 본처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또 거기서 몰래 하는 전화 한 통 없으면 더 열받고 정말 온갖 미친 망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연휴가 끝난 후에 다음날 만나게 되면 늘 일방적이었던 저의 전쟁 선포 그리고 다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화해. 참 많이도 싸웠네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되고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마냥 당하기만 하고 받아준 그 남자에게 살짝 미안해지는 그런 기분도 든답니다. 물론 이번 연휴도 매일매일 연락을 해왔는데 전화가 좀 늦어도 그래요. 전처럼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뭐랄까, 전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물론 이 사람의 와이프가 미운 건 여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만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 확실히 초반보다는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당신 지금쯤이면 내 꿈을 꾸고 있겠지? 내일 전화 오면 오랜만에 애교 듬뿍 떨어져야지. 대댓글. 와, 12년, 7년이면 도대체 어떤 느낌이에요? 부부 같겠어요, 정말. 대댓글. 그렇죠.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주말 부부 정도는 된다랄까? 아니, 사실 모든 걸 다 공유하고 함께 하니까 적어도 저에게 있어 집에 있는 남편보다 더 남편 같아요. 대댓글. 그런데 7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리신 건가요? 대댓글. 그게 기술이죠. 안 들키게 예쁜 사랑 잘 이어오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손가락이 썩어서 안되겠더라고. 그 뒷얘기는 좀 요렇게 좀 떼어오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요즘 계속 우울한 얘기일 뿐 남친 자랑 한 번씩 해봐요. 제 남친은 장보러 가면 제 과자나 먹을 걸 꼭 사요. 가끔 놀러 갈 일 있으면 전날에 과일을 사다 놓고, 또 제가 차를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그걸 사줄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할부금은 자기가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일찍 끝나도 제가 같이 있는 거 싫어하는 걸 알아서, 여기서 말하는 건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1시간이든 2시간 통화하고 12시쯤 집에 들어간답니다. 제일 좋은 건 자기 마누라한테, 마누라, 전화를 한 달에 많으면 두세 번 한다는 거죠. 딴 건 몰라도 할부금 대신 내주는 건 정말 부럽네요. 제 미남은, 이거는 미혼 남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혼 남자, 제 미남은 저희 아이들 통장으로 적금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부녀고 이거는 이제 상대 남자가 미혼 남자라는 뜻입니다. 미친 것들. 제 기남은 기혼 남자입니다. 제 기남은 말로 때워요. 말로는 명품백, 해외여행, 뭐 갖고 싶은 거 다 사준다고 하죠. 생각해보니까 개새끼네. 말 안 하고 내 스타일 아닌 명품백 안기는 남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침에 커피글 올린이에요. 쇼핑 가자고 해서 급 반차 쓰고 퇴근합니다. 헤헤. 제 남친도 차 할부 내주고 있어요.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쁘다 해주고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무척 많이 힘들 때인데 잘 견뎌주고 있어서 너무 이뻐요.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똑똑하고 배려심 많고 잘 웃어주고 화 안 내고 매달 용돈 300만 원 줍니다. 어머, 이런 댓글 쓰시면 어디선가 또 스폰 아니냐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로 득달같이 달려들 거예요. 조금만 계셔보세요. 맛집. 예쁜 카페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데리고 다녀요. 허허허,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해보긴 처음입니다. 퇴근길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집 앞에 말없이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두고 가고요. 시간도 자유롭게 맞춰줘서 늘 고맙죠. 결정권을 저한테 주는 거. 덩어리가 클 땐 저도 결정하기 부담되는데 뒤탓은 안 해요.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뭔 소리야. 이번에 전세 끼고 집 하나 사 두려는 것도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머리가 터져요.
경제권을 저한테 다 줬습니다. 일하다 잠시 나가서 시원한 레몬차 사들고 건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저는 이런 사소한 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남편은 한 달에 저한테 100만원씩 주고요. 남친은 200만원씩 줍니다. 행복한 여자네요. 주말에 현타 없게 해줘요. 이러니까 손가락이 썩는 거야. 이걸 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댓글 1번. 하! 진짜! 벌렁벌렁하네! 2번. 저러다가 칼이 몸속 깊숙이 들어올 때 후회하겠죠? 깔깔깔깔. 3번. 이런 개, 거지, 시궁창 같은 것들이 날씨도 추운데 망상질이 그게 다랬구만! 어? 저거! 다 구라입니다, 구라! 불륜하는 거 딱 하나 빼고 싹 다 구라야! 그런데 여기 앞에 회원이 13,000명이라는 게, 야, 세상이 미쳤구나, 야. 와, 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게. 회원 수가 13,000명이랍니다. 그 최소 아니 12년 동안 안 야,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진짜 바나나하고 그 파리 바게트 빵을 아가리에 확 쑤셔 넣어 버리고 싶네, 진짜. 아이, 거지 같은 것들 진짜. 테이!